연맹주 시켜줘! 유연한 바이러스 팬입니다. 오늘은 사장님과 같이 해볼 건데요. 사장님 어떻게, 뭐, 재밌나요? 아, 제가 처음 나온 게 했을 텐데, 칠갑결이래. 그 제 옛날 닉네임인데 죄송합니다. 저 이번에 저 눈사탕님이 진행을 못하셔가지고 게스트 소개도 안 하고 갑자기 상상님을 모셨다고 이러네요. 제가 알아서 게스트 소개를 하겠습니다. 게스트가 게스트 소개하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네, 잘 들어보세요. 자, 제가 오늘의 게스트인데 말이죠. 엄청나게 못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. 저 게스트인데 지금 대우도 안 해주고 어쨌든 제가 이 눈사탕님을 모르는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한 게스트예요. 자, 방금 눈사탕님이 저한테 신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, 이로 인해서 눈사탕님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죠? 쉽게 소리지 새끼야 라고 저한테 기성말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아니죠. 아, 잠시만요.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자, 일단 제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.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거 두 번째 방송이고요. 한번 방송 접었어요. 왜냐고요? 닉네임을 정하지도 않고 게스트를 모셔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. 이거 10초 만에 급조된 닉네임이고요. 전에 처음으로 방송했을 때 닉네임도 안 정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접었어요. 제가 원래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시청만 하거든요. 근데 제 친구의 소개로 제가 게스트로 오게 되었는데요. 빨리 유튜브 시작하시죠. 내일부터. 아, 네. 제가 내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나는 건 아세요? 아, 압니다. 제가 병신이 아니에요. 저 욕을 하시는 겁니까? 우리 신성한 채널이니까. 죄송한데 신성한 채널에서 지금 BJ가 신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 이제 잊어버리셨어요? 자, 앞으로 폴리퍼킹 셋이 뭐 같아요? 니 얼굴이요? 신성한 것 엉덩인데요? 아이, 저 뭐라고 불안해하죠? 똥입니다. 눈사탕은 신성하고 들어온 똥이에요. 이 BJ 맛이 갔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유튜브를 할 예정인데 저 옆에서 뒤에 있는 친구가 소리를 질러주셨는데 잠깐만 방송 접을게요. 네, 계속 시작해볼 건데요. 네, 맞아요.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서 잠깐 조언을 듣고 왔었는데요. 자, 그럼 다시 진행 시작하죠. 제 이름은 상상, 영어로 스펠링은 SANG입니다.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고요. 유튜브 검색 많이 부탁드립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눈사탕 채널에서 광고 하시는 건가요? 아, 네, 맞습니다. 눈사탕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시청 많이 해주세요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방송을 본격적으로 해보죠. 제가 말을 하느라 이 게임을 못 하고 있는데요. 이 게임은 되게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 다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. 이 게임 이름은 전염병 주식회사인데요.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. 이 전염병 주식회사의 6년 바이러스는 엄청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팬 시절부터 나왔던 모두지만 젊은 이제야 하느라 지금 예전에 방송 찍어본 적 있으세요? 저 옛날에 방송 찍어본 적 있어요. 이름, 팀이 그때 닉네임이. 그때 닉네임이 칠갑거리였어요. 근데 저랑 똑같은 닉네임에 다른 BJ가 나와가지고 그 닉네임을 삭제해버렸어요. 제가요. 네, 그 다음에 또 상상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, 아, 여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많이 시끄러운데요. 저 다른 데로 옮겨볼게요. 네, 뭐라고요? 뭐라고? 마이클이 뭐죠? 마이클 저두 번째. 아, 마이클이 님의 두 번째 채널이에요? 네. 아니, 첫 번째 채널도 인기 존나 없고 아무도 몰라봐주는 그 조회수 천도 안 되는, 조도 안 되는 채널인데 무슨 두 번째 채널을 만들어요? 첫 번째 채널이나 똑바로 관계하고 시작하니까 제가 님보다 최소 유튜브 잘할 것 같아요. 님 이제 유튜브 하신 지 몇 달 되셨죠? 3,700이요. 3,700을 되셨는데 제 하루 만에 3,700을 다 메꿔 있었어요. 뭐라고 그러셨어? 알았어? 저 3,700이 안 됐어요. 자, 잠시만요. 게임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이 게임 다시 소개해드릴게요. 유인원 바이러스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게임을 잘 몰라요.
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아는 건요, 무라고 대기가 섞여서 그 어쩌고 뭐 이상한 게 하나 나오거든요. 뭐죠? 극적 부유세균. 그렇죠. 극적 부유세균이 나오면 되는데. 아니 극적 부유세균.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시끄러운데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볼까요? 아 극적 부유세균. 조심합시다. 이름을 다 말해버렸어요. 얼굴을 다 공개해버렸어요. 아 근데 저 궁금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게스트로 나왔지만 제가 아마 눈사탕님의 방송을 본 적이 몇 번 없어요. 당연하겠죠. 저 앞으로 좀 구독할 거고요. 눈사탕님의 채널. 그래서 말인데요. 눈사탕님 얼굴 하셨나요? 네? 얼굴 공개하셨나고요. 3개월밖에 안 됐다니까요. 괜찮아. 3개월밖에 안 됐으면 얼굴 공개 안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잠시만요. 저 이거 대기 일을 할 거예요.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방송만 키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이 사람 모르겠어요. 이 사람 수업 시간에도 뭐 하는지 아세요? 수업 시간에도 막 꿈지리고 뭐야? 지랄이에요? 잠시만요.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저 방송을 봤는데 저기 계신 친구님이 자꾸 시비를 거는데 잠시만요. 저 방송 중단할 수도 있어요. 편집하겠습니다. 제가 알아서 추가되면. 저 오랜만에 방송해서 그런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자꾸 까는데 저 실명 공개할 거예요. 아 저 조용히 하세요. 알았어요. 이 댓글 김치녀만 가지고 있어. 저 하나 알아야 돼. 지금 진짜 개웃겨 하신 분이야. 이름은 누구 알아듣지만 별명은 누구 알아듣습니다. 저 진짜 그거 하신 분 별명이 사실 김치녀예요. 성격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. 저분이 좀 눈사탕님이 좀 두뇌가 딸린다. 뭐라고 그러죠? 두뇌가 딸린다. 아니 저희 왜 근데 방송에서 반말 써? 아 왜 반말이란다. 존댓말 써? 반말 써! 싫어! 알았어. 아. 지금 어떻게 못 떨어뜨린 사람이? 떨어뜨려. 저 지금 김치녀가 자꾸 방송을 방해하는데 저는 닉네임을 진짜 김치녀로 할게요. 내게도 김치녀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상상님이 불의사고로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. 네. 하지만 상상님은 이제 유튜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아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상상님이 진행해야 돼 하셔야 되는데 네. 안 될 것 같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.